네, 더 리포트 이어갈게요. 저희 기업 분석팀, 그리고 성장기업 분석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도 굉장히 무겁고 답답한 흐름입니다만, 종목별로 봐도 더 그런 흐름이 도드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코스피 시총 내에서는 포스코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이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포스코 하반기에는 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본격 반등의 계기는 뭐가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기업 분석팀의 이종형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포스코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네네. 텐데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구체적인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니까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포항제철이라는 회사였고 또 네. 이름을 바꿔서 이제 포스코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철강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네. 회사고요. 글로벌 생산 기준으로 한 5위 정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도표를 한번 참고를 네. 해보시면요.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네. 네, 네, 나오네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5위 정도 하고 있고요. 연간 작년 생산, 기준이죠? 네네, 작년 네. 기준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4,3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1위 회사가 아셀로미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네. 한 1억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그 중국의 바오강철그룹이라는 회사가 6,700만 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바오강철그룹에서 또 마안산강철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합병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뭐한 8,000만 톤 이상의 이제 생산량을 보유하게 됐고요. 3위가 이제 일본의 회사라고 할수 있는 그 니폰스틸. 예, 네. 니폰스틸이 3위를 하고 있고요. 4위는 허베이 강철 그룹이라고 해서 이 회사도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예, 중국에 있는 회사가 4위를 하고 있고, 예, 포스코가 4,300만 톤으로 5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의 2위 회사라고 할수 있는 현대제철이 네. 있는데요. 아, 여기 잘렸네요. 네, 한 1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 한 5위 정도 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요. 다음 도표로 가보시면. 그 사업 부분별로 이제 간단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업 부분은 나오네요. 네. 일단 철강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그 트레이딩 사업을 또 주력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사업은 과거에 이제 그 대우 인터내셔널을 네. 인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사명이 포스코 인터인데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이 이제 있는 ENC, 포스코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 사업, 예,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네. 회사는 이제 화학 소재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그 무역 비중에서 좀 무역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철강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다른 사업부의 이익 비중은 철강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 기준으로는 일단 생산량 기준 5위예요. 포스코가 네네. 현대는 일단 좀 15위 정도로 네네. 그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국 기업들도 몸집 불리기를 하고 네. 있고 순위에 이후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한때 그 2000년대 초반에 1위까지도 했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다른 회사들이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리다 보니까 점점 네. 순위가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쉽지만 앞으로도 지금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순위가 점점 좀 밀려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네. 좀 찾아야 되는 시기는 분명하긴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업부별로 보면 철강도 있고 무역도 있고 또 이제 화학 소재 뭐 이런 쪽도 있고 건설도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절대적으로 이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철강이고 요 철강을 가지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업체들 내에서 순위가 좀 밀리는 쪽으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실적을 일단 봐야 할 텐데요.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이 어떨지 그리고 향후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시는지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2분기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한 1.1조가 조금 못 미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한 1.1조에서 1.1조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가 1.5조로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철강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이 실적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기조는 3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연초에 발레라는 브라질 철광석 업체 사고 이후에 철광석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지금 원가 부담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정가가 잘 안 되면서 네.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4분기부터는 이제 이미 올라간 그 철광석 상승 효과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제품 가격을 추가적으로 이제 인상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까지는 실적 전망은 사실은 뭐 밝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줄어드는 흐름이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네. 4분기부터는 제품 가격도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룸이 있어 보이고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이제는 그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이어서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리포트 내신 거 보니까 포스코의 주가는 사실 그 실적과 바로 이제 동시간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보다는 네. 오히려 뭐 중국 철광 가격, 철광석 네.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네.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 포스코의 그 주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그 실적은 좀 후행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철강 가격이나 이제 비철 가격과 거의 동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국 열연 가격, 그러니까 열연 가격이라고 하면 철강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열연 강판 가격과 포스코 주가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열연 가격이 글로벌 철강 가격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철강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 가격들도 함께 오르고 빠지면 이제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행을 해서 포스코 주가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국 열연 가격은 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또 같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원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있어서 그 원가를 100% 정가를 다 못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의 주가는 중국 열연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철금속 가격과 조금 더 유사하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비철금속 가격을 나타내는 LME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LME 인덱스는 6대 비철금속을 이제 지수화해서 만든 겁니다. 알루미늄과 구리가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근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 포스코는 비철금속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그렇네요.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제 철강과 비철 모두 중국이 전 세계 수요의 50%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스코의 실적은 네. 이 중국 철강 가격에 후행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네. 주식은 이제 빠르다 보니까 가격과 동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은 일단 뭐 4분기 돼야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 흐름은 그와는 또 별개로 중국의 수요라는 것과 밀접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신 건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중 무역 네. 갈등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또다시 중국에 네. 뭐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네. 했고 네. 또 어제 나온 이야기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SOC 네.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산 제품을 95%까지 철강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미중 무역 분쟁 현재 상황이 포스코에게 미치는 영향 볼까요? 네, 그 사실 포스코랑 미중 무역 분쟁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네. 그 포스코가 미국에 물론 이제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 제품은 이제 좀 미미하고요. 전체 판매량 대비해서 네네. 좀 미미한 편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시장은 약간 좀 별개의 시장입니다. 이제 철강재는 무겁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이제 역내에서만 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요 아시아 지역 권내에서 시황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는 그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네네.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표 5번을 한번 보시면요. 네. 중국 그 GDP 성장률과 아까 포스코 주가와 좀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LME? 그 비철 인덱스를 네. 같이 비교한 차트인데요.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부진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같이 빠지고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안정을 찾는 경우에는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를 철강 주가와 연관시키는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철강이나 미철 수요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로 연결되면서 주가와 연관성을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현재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답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네. 그것과 연계한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포스코의 주가와도 연결된다면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투자 의견 네. 그리고 체크할 만한 부분들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이 포스코 주가를 전망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매크로 변수와 강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하반기에 포스코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포스코 주가가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이제 유사하고 특히 성장률과 유사한 그림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해 지금 중국의 성장률 컨센서스를 보시면 중국 성장률은 작년 2분기 이후부터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고 네. 올해 그저께 발표됐네요. 네. 네. 2분기 이제 6.2% 성장까지 네. 둔화세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하반기의 컨센서스는 3분기, 4분기 모두 6.2% 수준에서 안정을 이제 보일 걸로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미중 무역 분쟁 우려보다는 이제 중국 경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성장률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 때문인데요. 네네. 중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추이를 보시면 2018년 들어와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급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중국이 디레버리징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성장에 포커스를 좀 맞추다가 2018년부터 부채 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부채 증가를 수반하는 인프라 투자가 2018년부터 급감해서 지금까지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이제 장기화되는 국면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필요성이 올해 상반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진한 인프라 투자를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중국 중앙정부의 그 특수목적 지방채 발행 허용은 네.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유동성 확대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2015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2015년에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중국이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후행해서 반등이 나왔었었는데요. 네. 지금도 그때와 좀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에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그렇죠. 크기 때문에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중국도 그에 맞게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네.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준율 인하라든가 뭐 심지어는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좀 기대를 네.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와 맞물린다라고 하면
하반기 들어서 중국 철강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중국 철강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결국 포스코 주가도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철 가격을 일단 포스코의 주가와 거의 연동한다라는 측면에서 포스코 투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동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하고 있는 중국의 부양책이 나와준다면 이 부분도 반등하면서 포스코의 주가도 위로 좀 이끌어주지 않겠는가라는 네, 의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봐야 할 인덱스를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네.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면서 포스코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더 리포트는 이종형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